자, 안녕하십니까. 참치의 기타 비린내. 오늘은 예쁜 아리따운 미녀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요. 자, 보이시나요? 짜잔. Horius Rockwork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쁘네요. 자, 예, 기타 센터입니다. 헐리우드 기타 센터, 저희 어쿠스틱 갤러리에서 한번 기타 비린내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저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반겨주고 계시네요. 자, 과감히 저분을 지나서, 굉장히 힘든데 그냥 지나가기가. 예. 자, 지나서 나를 따라오네. 자, 아무튼 자, 여기 입구에 이렇게 기타 쇼 윈도우가 있고요. 와, 그리고 여기 좀 유명한 분들인가봐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들의 동판도 보이고요. Enter Guitar Center 되어 있고요. 여기 오늘 8시까지 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너무 늦게까지 안 하면 어떡하나, 일찍 다듬어 어떡하나 했었는데, 와. Oh. 백팩을 홀던, 잠깐만, 네, 백팩을 좀 해달라고 하네요. 자, 여기 옆에, 여기 보시면 옷이나 뭐 티셔츠 이런 것들도 팔고요. 드럼도 있고, 여기 또 쇼윈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판매용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디스플레이를 위한 것들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빈티지한 그런 뭐 팬더 앰프도 있고, 여러 가지 티셔츠도 있고. 아,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참, 어쿠스틱 갤러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와우. 예. 올드 팬더도 있고요. 오. 기타들이 천장이 엄청 많이 걸려 있네요. 무슨 그 코스트코 온 기분인데요. 오. 기타를 저 맨 위에 있는 것들만 한번 한 10개 지정해서 계속 꺼내달라고 하면 짜증나겠죠? 맨 위에 있는 것만. 이거 어떻게 꺼낼까요? 네.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 그냥 기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다 일렉 기타라서 사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저한테는 메리트가 없는데. 자, 아무튼 여기는 마샬. 마샬 앰프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와. 여기 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하면 보면 이게 나무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짜져 있어요. 나무로 인테리어가 짜져 있어서 이 기타 여기 깁슨 기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제가 진퉁이고요. 저기 녹음하는 사람 짝퉁입니다. 잘 아세요? 네, 여기는 깁슨 기타들도 있고. 좋네요.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클리어런스, 로어 프라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2839불짜리 기타도 저 안에 진열이 되어 있고요. 팬더도 여기 놓여져 있고, 뭐 이래저래 굉장히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쓴 듯한 인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기타 정말 많다.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판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판매하고 또 직접 또 눈으로 보는 그 눈요기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DP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는 지금 보니까 뭐 저렴한 것들이 좀 여기도 주로 위주인 것 같아요. 저렴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 못해도 한 1000불 정도? 한국에서 뭐 스트라토캐스트? 예, 뭐 그 정도 되는 기타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네, 여기는 지금 기타를 시연해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앰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놓여져 있어요. 마샬도 있고, 네, 뭐 제가 마샬 말고는 사실 뭐 잘 몰라서, 네, 로카로테? 모르겠다. 아무튼, anyway, 다양한 앰프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서, 그냥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그 평소에 즐겨 쓰는 앰프가 만약에 있다면 그 앰프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거 기어를 꺼내서 한번 연주해 볼 수 있는, 왜냐면 앰프마다 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비자들을 배려했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 또 멋진 기어가 있네요. 이건 뭐죠? 이제 6159불인데
제가 사실 뭐 일렉을 잘 몰라서. 아, PRS군요. 맥카티 모델 프라이빗 스톡 넘버 2784. 예, 이쁘네요. 이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오, 15,449불짜리 팬더도 있어요. 네, 15,449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1,700만 원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이제 레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플래티넘 팬더 레릭, 여기 좀 기스 나 있는 듯한 레릭 처리되어 있고 4,279불. 뭐 400만 원짜리 기타들이 수두룩하네요. 좋네요. 여기도 레릭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레릭인지 유즈든지 5,599불짜리고. 오, 좋습니다. 이 제가 참 죄송한 게, 그, 일렉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야, 이 모델이 무슨 모델이지? 막 하고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막 후루룩 지나가잖아요? 되게, 어째 한편으로 보면 좀 되게, 약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너무 죄송합니다. 자, 요 모델도 지금 가격이 후덜덜이네요. 아이바네즈인데 7,019불짜리. 예, 정확한 모델명은 아이바네즈 뭐야 G330THWC 졸지 벤슨, 예, 아치탑 CST 골드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네, 뭐 굉장히 고가의 다양한 기타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해서 기타가 진열이 되고, 지금 직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도 굉장히 많고, 이 정도 넓은 크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땐 개인이 이런 샵을 낸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고요. 여기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헐리우드 기타 센터 요 하나 정도가 거의 낙원 상가에 있는 여러 개의 샵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면적과 직원과 그런 공간들이 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에서 한 수십억 발라가지고 이렇게 큰맘 먹고 진출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모르죠. 10년 내에 제가 이런 매장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아시죠? 자, 여기가 어쿠스틱 쪽인 것 같네요. 자, 어쿠스틱 총 라인에 들어와 봤을 때 아까와 굉장히 많이 느낌이 달라요.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디하고요. 예, 나무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뭐 그렇습니다. 유즈드 기어인데, 이거는 1942년산 D45 오센틱이네요. 와우, 32,999불. 근데 이거는 1942년 D45 오센틱을 복각해낸, 네,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여기 써있네요. 30일 이내에 만족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네, 와우. 온습도계 밑에 있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바람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 먼지 떨리는 거 보이시죠? 네, 밑에서 뭐 바람이 나오고 있다는, 온습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뭐 요거 한 대에 한해서 그렇지만, 여기는 기후가 워낙 좋아서 사실 온습도 관리가 야마하네요. 예, 야마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이게 저가예요. 일단은 899불 AC3RHC.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온 모델인데 이게 굉장히 싸네요. 한국에 비해서 확실히 쌉니다. 우쿨렐레도 몇 개 보이는데, 우쿨렐레는 뭐 그냥 비주류인 것 같고요. 그냥 몇 개 좀 걸어놓은 것 같고. 아, 확실히 여기도 저가 기타는 그냥 막 난잡하게 막 걸어놨어요. 여기 지금 에피폰인데, 아유, 뭐 정신없이 그냥 어차피 저가니까 퉁, 뭐 치나 뭐 어떻게 하나 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많이 그냥 걸어놨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기타를 시연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막 기타 뭐 스크래치 엄청나네요. 픽가드에도 스크래치 되게 많고 하는데, 여기 뭐 모두 막 묻어있고 막 하얀 것도 묻어있고 한데, 일단은 미국 분들은 좀 프리하게 기타를 좀 구매하시는 편이라서, 네, 위에 조명으로 쏴주고 있고, 지금 저가 쪽을 보니까요, 시걸 기타, 야마하 기타, 그리고 에피폰,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저가 기타들,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자, 다음에. 어, 이건 브리드러브네요. 네, 브리드러브. 네, 2699불짜리. 이고요. 여기 요 방 같은 경우는 뭐, 어, 아까 저 옆에 있는 곳이랑 뭐 크게 많이 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긴 라리비도 있네요. 라리비도 눈에 보이고요. 오케이. 아 레인송도 보이고 앞에 옆에 보여줬던 드렸던 방보다는 좀 더 금액이 올라가네요. 여기는 레인송이나 이런 거면 1000불 이상 되는 금액대인데 여긴 타카미네도 보이고요. 오케이. 아, 예 타카미네도 보이고 브리드러브도 좀 제법 보이고 네, 오베이션도 보이네요. 어, 저 여자분이 지금 기타 튜닝하고 계신데, 어, 네, 국내에서 좀 많이 흔히 보기 쉽지 않은, 네, 요거 이제 PRS SE 모델이에요. 예, 네, 맞아.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좀 잘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나? 아닌가? 모르겠다. 네. PRS 아, 엔젤러스? 엔젤러스 모델인가요? 그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요? 아무튼 좀 그렇고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만돌린이랑 벤조랑 있네요. 사실 저희도 사가 뮤직을 통해서 만돌린이랑 벤조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사실상 시장이 거의 형성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블루그래스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눈물 나도록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은 좀 저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고 들어오도록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 되게 신기한 기타인데 아 빈티지 1917년산 깁슨 U 하프 썬버스트인데 하프 기타네요. 와 근데 1917년산이고 근데 이거는 복각이 아니라 진짜 오래된 깁슨 기타예요. 근데 5995불이니까 6000불이면 한 700만원 정도네요. 6700만원 저 여자분 소리 들리시죠? 저보다 더 잘 치네요. 아이고 참 손가락 연습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또 클래시컬 기타들이 진열이 돼 있고요. 저기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고딘 멀티악. 고딘 멀티악도 보이네요. 이거는 가격이 1579불 정도 하고요. 오케이. 이 안에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는 그 좀 고가의 기타들이 좀 진열이 돼 있는데요. 마틴 테일러. 네, 여길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좀 저분들이 좀 사람이 계셔가지고 조금 있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쉬맨도 보이네요. 오, 라우드 박스 퍼포머. 퍼포머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지금 유통이 이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라우드 박스 그 뭐냐 아티스트 시리즈 그거보다 좀 더 크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180W짜리고 아 맞아. 네 이게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기타 앰프인데 저게 안 들어오는 건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 하프 기타인가요? 다이어 거 빈티지 1920년산 다이어 하프 기타.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보이세요? 12,000불입니다. 무려 1,300만원. 와우. 자, 와우. 드디어 들어오고 싶었던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짜잔. 고가 어쿠스틱 기타를 위한 방이고요. 제가 봤을 땐 이 방에서 전부 기타도 연주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면이 다 통나무, 솔리드 나무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커스텀으로 커스텀 GA인데 베벨이 되어져 있고
3,999불. 아, 와, 이러고 되어 있고. 축구판이 마호가니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앰프 시원해 볼 수 있게 놓여져 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부 나무예요. 이러니, 원래 습도도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고가의 기타들은 습도 자체가 잘 관리될 수 있는 공간에서 보관이 되니까 굉장히, 네, 아, 부럽네요. 어길도 빨리 돈 벌어서 올솔리드로 벽면을 도배한 연주 공간을 제가 좀 빨리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좀, 오, 이건 또 뭐지? 어, 이건 PRS. 예, PRS 모델인데 PRS 치곤 좀 저렴하네요. 3,999불? 네, PRS 어쿠스틱입니다. 짠. 네. 네. 그렇고, 이건 또 마틴인데요. DC 아우라 모델. 네. DC 아우라 모델도 있고, 오, 9,999불짜리. 이거 뭐지? 테일러인데요. BR, 땡땡땡. 아, 뭐야, 이건. 어, 축구판이 브라질리언 같아 보이진 않는데. BR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있고요. 19,999불이에요. 어, 우리 테일러 앰프도 보이네요. 사실 이게 테일러가 앰프가 국내에는 거의 지금 수입이 안되고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 테일러 앰프를 보네요. 신기합니다. 외관 깔끔하니 이쁘네. 테일러가 외관 만들고 이러는건 잘해. 느낌 아니까. 얘네 진짜 느낌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겠거냐는걸. D85cm1941. 네, 저희가 남쇼에서 소개해드렸던 이거, 요거는 근데 12플랫 접합이고요. 와, 많은 분들의 로망. D45 레트로 버전도 있습니다. 네, D45의 레트로. 요 모델 같은 경우는 D45인데요 짜잔, 측판을 보면 아우라 그 퍼포밍 시리즈에 나오는 그 픽업이 박혀있어요. 와,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예, 약간 좀 D45라고 하면 왠지 그런 빈티지한 느낌, 오래된 기타 같은 느낌이, 트레디셔널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최첨단 버튼식 픽업이 달려있다는 게 조금, 예. 요거는 지금 D45고요 7,999불이면 사네요. 와우. 리스트 프라이스는 만불이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D42네요 아, 마틴이 고가 라인도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연주를 해보는 거에 있어서 막 못 치게 하거나 살 거예요? 뭐 여기서 쳐보고 병영수 가서 살 거 아니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도 병영수입을 하고 있지만, 예, 좀 많은 분들이 시원해 보일 수 있도록 기타를 못 갖다 두는 게 참 아쉽습니다. 자, 180주년 기념 모델이에요. 13,999불이고요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백앤사이드에 아디론닥 스프루스탑이고요. 와우. 네, 요 모델도 있네요. 사실 몇 년 된 건데, 몇 년 묵은 기타인데 안 나가나 보네요. 안 나갔습니다. 마틴 0042 SC 존 메이어. 예, 저희가 남슈에서 쳐봤던 모델이고요. 축구판 코코볼로고요. 00 바디고 상판 시트카예요. 소리가 굉장히 블루즈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마틴 커스텀인데요. 0045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축구판에 상판은 에드런 닥스프레스고요. 9,999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와, 이런 공간. 제가 아까 전에 그 다른 기타 샵에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시원해 볼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도 나무로 주로 좀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는데 짜잔, 보이시나요? 46% 습도 관리 잘 되고 있네요. 어결도 습도 관리는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